강아라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써 2년 전 일이 됐네요. 때는 고1 수학시험 시간이었어요. 고3이군요. 강아라 양. 제가 당시 1학년 6반 2번이었어요. 저희 학교는 컨닝을 막기 위해서 학년을 섞어서 시험을 봤어요. 짝수 번호는 2학년 6반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었고요. 2학년 반에 들어가서 선배님과 섞어서 지그재그로 앉아 시험을 보게 되었죠. 그날 2학년 선배들도 수학 시험 시간이었고요. 시작종이 딩동댕동 울리고 받은 시험지를 들고 문제를 읽어 내려갔죠. 수학 시간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일단 그냥 넘어가고 다음 문제부터 풀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학 문제가 제가 보지도 못한 알쏭달쏭한 수학 기호가 나온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첫 문제를 넘어가고 2번, 3번 문제 갈수록 계속 넘어가는 문제들 뿐이었어요. 울고 싶었어요. 전 생각했어요. 내 공부를 너무 안 했나 보다. 수업 시간은 좀 잘 들을 걸. 근데 웬일이에요? 너무 이상해서 시험지 맨 앞장으로 가서 시험지를 살펴보니 고1 시험이 아니라 고2 시험지였던 거예요. 전 떨리는 우는 목소리로 선생님 시험지는 잘못 봤어요 했지만 이미 때는 시험 종료 15분 전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같은 반 친구가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넌 또 뭐야? 너도 시험 잘못 받았나? 선생님 물으시자 그 친구는 울먹이면서 선생님 전 지금 자습 시간인 줄 알고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자습 시간인 줄 알고 오른 시험지를 다 뒤로 넘기고 수학책을 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 때문에 시험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결국 그 친구와 저만 둘이 따로 넘어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게 바보 같은 애들이 또 있을까요? 야, 이거 뭐 이래? 시험지를 다 넘기고. 이거 무료 추천수가 두 건이나 있습니다. 아, 무료입니다, 진짜. 네, 무료 두 건. 상당한 거죠. 간만에 이렇게 추천수 많은 건 처음 봅 같습니다. 네, 진짜. 얼마나 안 보내주면요? 네, 이혜미씨인데요. 오랜만에 종 올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이죠. 제목? 변성기? 변성기? 변성기. 세 명이네요. 그런 거예요. 네. 네. 오랜만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언니와 한잔하기 위해서 바에 들어가 주문을 하고 얘기하던 도중에 전화가 오는 거였습니다. 여보세요? 받아보니 남동생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더군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 남동생이 변성기가 왔는지 굵어진 목소리로 아이 누나 이러는데 괜히 낯설고 간지러워서 계속 웃으며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통화하는 걸 듣고 있던 언니는 왜 누구야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마침 주문한 안주와 칵테일을 좀 생긴 남자 직원이 들고 오길래 좀 잘생긴 분인가 봐요. 좀 생긴 남자 직원이 들고 오길래 네. 저는 저도 모르게 의식을 하면서 그 좀 생긴 남자 직원 의식을 하면서 언니에게 대답해 줬습니다. 동생인데 발정기가 왔는지 목소리가 웃겨서 변성기를 발정기라고 얘기했구나. 제 말을 듣고 언니는 의자에서 떨어지며 웃어 제껴댔고 좀 생긴 남자 직원도 안주와 칵테일을 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부들부들 떨면서 발정기. 저는 처음에는 도대체 왜 웃는지 모르다가 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 네 동생이 발정기야? 정말 대체 왜 변성기가 발전기가 됐는지 내 뇌의 어느 부분 속에 꼭 숨어있다가 하필 이럴 때 튀어나왔는지 그 언니가 출근해서 직원들에게 말하는 바람에 저는 오늘 하루도 동생이 발전기라 많이 힘들대? 라는 둥 아유 그래 동생이 발전기라면서? 잘 됐네. 발전기란 단어를 10번은 듣고 온 것 같습니다. 김효정 양이 올리셨어요. 주의수 26건 추천수 3건. 3년 전쯤이던가 저는 드디어 마이카를 갖게 되었습니다. 초보 운전자인 저는 겁도 없이 신나게 운전을 하고 다녔었죠. 운전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자 저는 고속도로를 타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그럼 가족끼리 무주로 가서 저희 집은 대전이거든요. 맛집을 찾아 그곳에서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 오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자기 애가 무척이나 강하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 여보 또 가면 뉴스에서 가족들 몰살당했다고 나오는 게 왜 그런지 알아? 바로 지금처럼 가족들이 때로 다녀서 그런 거야. 난 싫다 얘. 걸리면 너희 아빠하고 둘이 갔다 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가면 돌아가신다는 얘기야 뭐야. 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그럼 나랑 아빠랑 둘만 죽고 엄마 혼자 살겠다 이 말이야? 저희 집은 세 식구예요. 죽어도 다 같이 죽어야지 엄마. 제 말에 결국 설득당하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운전하는 차에 타셨고 차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조수석 뒷자리에서 안전띠를 운전석 뒷자리가 제일 안전하잖아요. 조수석 뒷자리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셨죠. 대전에서 무주까지 가는 길은 그리 정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주 정말 초보였고 차들은 너무나도 무섭게 질주하더라고요. 솔직히 겁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겁났던 건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효정아! 큰일 난다, 효정아! 와! 제가 조금만 실수한다 싶어도 뒤에서 비명을 질러대시는 통에 정말 운전하기가 힘들었어요. 조수석에 앉아계신 아버지께서는 손잡이를 꽉 잡으시곤 조용히 한마디씩 하셨죠. 그렇게 운전하다가 우리 가족 다 죽어. 조금 있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박는 줄 알았구나. 그렇게 해도 우리 가족이 다 죽어. 그렇게 나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갑자기 저희 눈에 들어온 불빛 하나가 있었어요. 생뚱맞게 켜져 있는 차 문이 열려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아빠, 차 문이 열렸다고. 불 들어왔어. 이상하네. 그러자 뒤에서 어느 순간 조용히 계셨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있잖니? 사실은 내가 열었어. 저희 운전 실력에 열이 받으셨던 어머니께서는 열을 식히고 싶으셨고 창문의 버튼을 누르신다는 게 차문 고리를 잡고 당기셨던 거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내가 꽉 붙들고 있어. 더 이상은 안 열릴 거야. 아버지께서는 빨리 갓길 차를 세우라고 하셨지만 갑자기 옆으로 쌩쌩 지나가는 차들이 무서워 저는 갓길 차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겨우겨우 휴게소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한마디. 이곳이 맛집이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휴게소에서 이제 돌아가자는 거예요. 결국 저희 가족은 무지해 가지도 못하고 휴게소에서 인삼주스 한 잔씩 먹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은 아버지가 운전하셨고요. 이렇게 가든 우리 가족들이 다 죽어. 이민욱 씨가 보내셨어요. 조회수 70건, 추천수 2건. 괜찮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저는 26살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01년 늦가을 때의 일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고3이었는데 공부하는 담을 쌓았던지라 독서실을 한 달치 끊어 매일 독서실에서 친구들과 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미로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는데 밤새 한 달 용돈을 모조리 다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앞이 깜깜했어요. 하는 수 없이 막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막노동은 처음이었는데 도로 포장하는 공사 현장으로 배정을 받아서 제가 체격이 좀 작아서 그런지 빗자루로 쓰는 일만 시키더군요. 그렇게 빗질만 해대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는데 같이 일을 하던 한 아저씨께서 다방 커피를 시키더군요. 10분 정도 있다가 아리따운 아가씨가 커피를 가져왔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아저씨께 뜨거운 커피를 따라주던 아가씨는 장난처럼 아저씨께 그러더군요. 오빠, 이거 원샷 하면 수원 드려줄게요. 해봐. 이 말을 들은 아저씨는 진짜제? 너 진짜제? 하면서 보온병에서 막다른 뜨거운 커피를 몇 번 불더니 정말로 원샷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아저씨가 제일 부러웠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서 음흉한 상상을 하며 그 아저씨의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저씨의 대답, 그 소원, 대답은 저를 자지러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아저씨는 아가씨를 향해 커피 한 잔을 따라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도 원샷해라. 야, 뜻밖이다 이거 소원이. 왜 내가 안타깝지? 니도 원샷해라 니도. 아가씨는 당황하며 그냥 커피값 공짜로 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짓더군요.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나오네요. 윤선미 씨입니다. 조이스 33건에 취준한 2건이면 굉장한 거죠. 그렇죠? 기대해볼게요.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을 이제야 조심스럽게 풀어보려 해요. 이분 예사롭지 않습니다. 문구가 예사롭지 않아요. 아마 교양 수업이었을 거예요. 친구들은 모두 점수를 잘 주는 수업을 듣자며 끼리끼리 모여 수강을 신청할 때 저는 혼자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 수업을 듣겠어. 난 당장 각오로 혼자 우리 역사 미스터리 라는 수업을 들었었더래요. 혼자서 졸아가면서 가끔 땡땡이 놓쳐가며 긴긴 한 학기의 수업을 마쳤고 기말고사 날이었어요. 너무 자만했던 걸까요? 에이플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는 자세로 시험에 임하길. 문제 괜찮네. 좋아. 됐어. 에이플은 따놓은 당상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마지막 문제를 다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제 이게 답이 도통 가물가물한 거예요. 문제는 칠지도가 보관돼 있는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신궁의 이름은 무엇인가? 에? 칠지도가 보관돼 있는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신궁의 이름은 무엇인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듯말듯 가물가물. 이소? 이소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뭐지? 이소? 글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소? 이소미? 가미? 기미? 이소? 미? 가? 한참을 고민하다 가장 끌리는 단어로 선택해서 또박또박하게 적고 나왔습니다. 왜? 이소? 니? 기미? 미치겠다. 전 정말인지 이게 욕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교수님께 대놓고 욕을 날리는 곧단 상황이 된 거죠. 성적표에는 덩그러니 C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은 이소 노감이었어요. 전 그걸 이소 니기미로 쓴 거죠. 비슷하긴 한데 뭐. 네. 그래요. 이게 뭐 이분이 뭐 본인 스스로가 이걸 뭐 인지하면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저도 방송을 할 수 있었고요. 네네. 박철우 씨입니다. 제목이 러시아에서 온 사연이에요. 며칠 전 러시아에서 연기 공부 중인 후배가 한국에 들어와서 만났습니다. 왜 연기 공부를 러시아까지 가서 하는지 차마 못 물어봤고요. 러시아 사람들 사는 얘기 좀 들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진짜 김태희가 밭을 메고 한가인이 노점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정말 예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 나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무튼 후배는 러시아 연기학교에서 한참 마임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연기학교요? 연기. 연기학교? 네. 아, 이봐요. 아니, 러시아와 연계되어 있는 학교를 얘기한 겁니다. 아, 그렇겠죠. 네, 그렇죠. 연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업 준비 때문에 한 달을 넘게 뻘뻘 흘리며 운동을 해야 했죠. 몸으로 표현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덤블링 같은 고난도의 운동을 해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술 한 잔 걸친 후배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어떻게 그러나로 읽습니까? 저 러자랑 비슷하네요. 러시아를 그러나로 읽었으나 지금 걸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지하철은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군요. 한참을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러시아 할아버지가 덤블링으로 자기 옆으로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할아버지가 덤블링으로 지나간 거예요. 러시아 보면 뭐 서커스 체조 몸으로 하는 거 잘하잖아요. 후배는 속으로 옆에 곰은 안 지나가나 네? 모르겠네. 후배는 속으로 야 나는 죽어라 운동해봤자 러시아 애들한테 안 되겠구나. 저런 나이든 할아버지도 덤블링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데 아이 진짜 하면서 기가 죽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지하철 승강장 쪽까지 내려왔을 때 바닥에 웬 할아버지가 누워있더랍니다. 아까 그 덤블링하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술에 취한 후배는 에스컬레이터에 굴러떨어지는 러시아 할아버지를 덤블링을 한다면서 와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굴러떨어진 건데 와 덤블링을 에스컬레이터 역시 러시아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러시아 할아버지는 에스컬레이터에 덤블링을 해 이렇게 생각하신 거네요. 김태희가 밭을 메고요 한가인이 노점상을 하는 러시아요. 이야 얼마나 어이없었을까요. 그 밑에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를 보고. 손진희 씨의 사연입니다. 제 친구는 시험 준비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한번 나가보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서실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가슴이 아파서 어깨를 펼 수도 없고 숨을 쉴 때마다 심장 부근이 너무 아팠대요. 며칠 그러던 중 친구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니 심장병 증세와 비슷하더랍니다. 아, 요거 참 위험해요. 네. 몸에 좀 약간 이상한 거를 느끼면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인터넷을 검색을 해갖고 본인의 병을 본인이 진단을 해버려요. 거기서 안도하고 괜히 거기서 그냥 또. 덜컥 겁이 난 친구는 병원을 찾아갔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한참 진찰을 하시고는 친구에게 저 혹시 공부하세요? 라고 묻더랍니다. 친구는 혹시 무슨 큰 병인가 싶어서 네 그런데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죠. 그러자 의사 선생님 책상에 엎드려 자지 말란 말이야. 왜 가슴이 엎드려서 가슴이 눌려서 아픈 거. 아니 어떻게 엎드려 자길래. 제 친구는 처방전으로 네. 허리에 붙이는 가장 큰 파스를 받아와서 붙이고 나서 자니 정말 하나도 안 아팠다고 합니다.
아, 엎드려 잤어요. 네, 책상 위에서. 예, 예. 뭐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 그 사립 학교로 아주 좋은 학교도 있는데 책상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학교인데 네, 엎드려 자다가 입이 들어간 적 있어요. 아, 진짜로? 야. 위험해. 윤준상 씨의 사연입니다. 중학교 때 일이에요. 그날은 5교시가 체육 시간이었던 날이었습니다. 체육 선생님께서 교내 뒤편에 담벼락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면서 공 하나를 주시고는 축구나 하면서 놀라고 하셨습니다. 한창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뭔가가 날아오더라고요. 일명 잠자리라는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오더니 뜬금없이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있는 운동장 한가운데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그 농약 뿌리는 그 헬리콥터 말씀. 네, 중학교 운동장으로요. 교실 안에서 수업을 하던 다른 반 애들은 어느새 창문을 따닥따닥 붙어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서 보는 헬리콥터가 신기해서 흙먼지를 마시면서 헬기 주위를 빙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기 조종사가 딱 내리더니 신기하게 구경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전라도 광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길 물어보려고 학교로 들어왔네요. 순간 우리 반 애들은 모두 멍해졌습니다. 모두 알 말이 없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 조종사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더군요. 우리는 교내 뒤편에서 열심히 삽질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죠. 선생님은 왜 또 마침 삽질을 하고 계셨어? 당연히 믿으실 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슨 헬리콥터 조종사가 할 일 없이 광주를 어떻게 가야 되냐고 저희들을 다그쳤습니다. 못 믿어 하시는 선생님을 그 조종사분에게 모시고 왔습니다. 조종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서 광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말해놓고 쑥스러운지 조종사가 좀 민망해합니다. 저희는 평소 ROTC 출신이라고 자주 얘기했던 선생님이라면 분명 멋지게 길을 알려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못내 황당해 하시다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쪽으로 가요. 조종사가 약간 당황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왜 좀 자세히 좀 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와 진짜 웃긴다. 그러자 선생님은 약간 고민하시는 듯 운동장 담벼락 너머에 한 전봇대를 가리키며 저기 전봇대 보이시죠? 네. 저기 전봇대를 기준으로 쭉 가다 보면 땡땡 국도가 나와요. 가다가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보면 땡땡 읍내가 나오고요. 거기서 길 따라 쭉 내려가세요. 선생님께서는 평소 운전하시던 길 아는 길 위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설명 듣던 조종사가 이윽거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눈물 나. 감사합니다를 연말하며 헬기를 타고 다시 날아갔습니다. 과연 그 헬기 조종사는 광주까지 찾아갔을까요? 이분 국도 따라서 이렇게 기억자 니은자 막 이렇게. 다음에 읽어드릴 사연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생선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수 씨. 이면수. 예, 이명수 씨입니다 이분. 네. 아는 누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시골에서 한 아이가 전학을 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오순. 그 누나는 처음부터 이름이 너무 웃겨서 막 혼자 웃었대요. 이 누나도 웃긴다. 김오순. 너무 웃긴 김오순이야. 전 별로 안 웃긴데요. 아무튼 마침 그때 그 누나 오순이라는 친구가 짝이 되었답니다. 누나는 멀리서 전학 온 친구라 정말 잘해줬어요. 오순이도 그 누나가 너무 잘해줘서 집에도 놀러가고 아무튼 정말 친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를 하다 장난기가 발동한 누나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는 오순이의 바지를 쏙 내렸답니다. 여자들끼리도 이런 장난을 하나 보죠? 하겠죠. 여자들끼리 있으면 네. 더하대요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오순이는 바지 안에 빨간 대복을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누나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서 막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 입혀주지 그걸 또 도망. 도망을 왜 가. 그리고 다음날 너무 미안해서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오순이를 데리고 분식집에 갔답니다. 누나는 오순아 너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내가 다 사줄게 라고 말하고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에 김오순이라는 메뉴가 있는 것이었어요. 누나는 너무 놀라서 오순이에게 메뉴판에 야 네 이름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이는 얼굴이 굳어지며 분식집을 뛰쳐나갔어요. 왜 이렇게 다 뛰쳐나가. 누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메뉴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오순이라는 메뉴는 바로 김밥 오뎅 순대를 세로로 써놓은 것을 누나가 가로로 읽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너무 미안해서 오순이에게 나름대로 재밌게 해주려고 오순아 네 동생은 육순이니? 으아하야! 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오순이 말 너 내 동생 이름 어떻게 알았어? 누나는 정말 지구별에서 들어가 또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누나와 오순 씨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답니다. 자, 김유진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구의 사촌동생은 지금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생입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버이날 유치원에서 부모님께 잘못한 걸 반성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대요. 친구 사촌동생도 유치원에서 쓴 편지와 정성스럽게 만든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죠. 아이고 내 새끼 다 컸네. 기특하게 엄마한테 편지도 썼어? 친구 야 이런 거는 좀 쓰시고 야 이런 거 아 좀 코드가 특이한 사람 몇 명 있습니다. 네, 야. 친구 이모와 이모부는 처음 받아보는 편지와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받아들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읽던 이모께서 박장대소를 하더랍니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 따로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네, 네, 따로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오늘 로또 추첨하는 날도 아닌데요. 네. 제가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말썽만 피워서 힘드시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 사서 이 집에서 나가 드릴게요. 야, 몇 살이라고요? 유치원생인데 나이는 안 나와 있고요. 유치원생. 아, 벌써 가출을 준비 중이네요. 야, 아버지가 예. 이거 입에 달고 사신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러니까요. 예? 그래 내가 나가줄게. 예, 뭐 이런 식으로. 한희수 씨입니다. 군입대 보름을 앞두고 친구들과 서해의 어느 섬으로 여름바캉스를 떠났어요. 2박 3일 일정으로 떠난 여행은 곡두새벽부터 출발해서 아침 일찍 섬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저희는 수영도 하고 지나가는 아가씨도 보고 소리도 지르고 신나게 바다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이었어요. 전날 너무 열심히 놀았는지 할 게 없었습니다. 그때 야 우리 배낚시나 하러 가자. 그렇게 우린 부두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름 성수기라 배들은 이미 예약돼 있거나 모두 떠난 운이었습니다. 다들 풀 죽어서 낚시 가게에 나오는데 어떤 한 아저씨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이봐 학생들 배 탈 거요? 네. 거 어디 보자. 거기 뭐 저기 한놈 두식이 속삼 저기 세 명이니까 5만원 맞네.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보통 배 타면 20만 원 이상 줘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저씨가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속는 셈 치고 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타. 내가 선장이니까 편하게 편하게 어 타. 조각배가 하나 떠 있었어요. 4시 앉으니 자리가 꽉 찼습니다. 배 포면에는 글씨로 멸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멸공호에 올라탄 선장님은 운전석에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어디 갔지? 이게 어디 갔지? 이상하네. 아저씨 못 찾으세요? 아니. 어디 열쇠가 안 보여서 그냥 열쇠가 어디 갔지? 보니까 열쇠는 운전석에 꽂혀 있었어요. 아저씨 저거 열쇠 아니에요? 맞다. 여기 있나?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어요. 배가 출발하고 한참을 달려 커다란 바위 위 앞에서 배를 세운 아저씨는 여기가 나만의 비밀 장소요. 니들은 운전 잘하다. 아 네 이제 낚시 도구 주세요. 여기 낚시 주량 바늘. 아 맞다. 왜 또 그러세요? 미끼랑 가져왔네. 미끼랑 가져왔어. 미끼도 없이 바다 한 곳에서 낚시를요? 아 잠깐만. 아저씨는 운전석에서 한참 부드럽거리더니 새우 과자를 꺼내오셨어요. 생새우나 새우과자나 둘 다 새우니까 잡힐 거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새우과자를 바늘에 끼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고기는 잡히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배 위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허탕만 치다가 아저씨를 깨웠어요. 아저씨 이제 가요. 니들 뭐야? 누구야? 내 배 왜 내 배 타 있어? 니들 뭐야? 아 아까 아저씨 배 타고 낚시 왔잖아요. 아 맞다. 아저씨는 아직 잠이 덜 깬 표정으로 다시 배를 몰고 부드러 출발했어요. 이들 누구야? 그런데 처음 배를 탔던 곳이 아니라 외딴 섬에 부두였어요. 아저씨 여기 어디예요? 여기 우리 집. 여기 우리 집 앞이지 봐.
왜? 아니 아저씨 왜 저희가 아저씨 집으로 와요? 처음 배 탄 곳으로 가셔야죠. 아 맞다. 아저씨 그러면 또 망할. 아 맞다. 외치면서 처음 배 탄 곳으로 저희를 데려다 줬어요. 무사히 부두에 내린 저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멸공호 선장님 기억하세요? 그 남자는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때 5만 원 안 드리고 그냥 왔네요. 이 방송을 들으면 외치겠죠. 아 맞다. 아 선물로 받을 걸. 자, 아. 야 이게 완전히 크게 있네요. 아, 5만 원 안 드리는 게 재밌네. 어 이거 뭐 개그 코너로 하나 만들어 되겠네. 아 맞다. 김영근 씨의 사연입니다. 때는 10여 년 전 아는 목사님의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외롭게 살던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어서 와서 자리만이라도 채워달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마침 시간도 되고 좋은 일도 할 겸 양복을 차려입고 찾아가게 되었죠. 친구들을 데려와도 된다는 말을 듣고 백수 친구 두 명을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결혼식장은 한산했어요. 신부 측엔 손님이 10명 정도 앉아있었고 신랑 측엔 부모님과 동생만 앉아있었거든요. 자리만 채워주고 밥이나 먹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식 반주자를 준비 못했다는 겁니다. 장례가 시끌시끌하면서 누가 피아노 치지? 누가 피아노 치지? 누가 피아노 치지? 피아노 누가 치냐? 피아노 누가 치냐? 증조 할아버지가 오신 모양이에요. 한 10분 계셨으니까요. 10분 계셨으니까 이 정도밖에 소리가 안 나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보고 피아노 앞에 앉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피아노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한 손으로 막무가내 연주하는 게 다였는데요. 헐 대박 이렇게 써있어요. 헐 대박이라고. 그런 저에게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적당한 곡을 피아노로 아무거나 치라는 거예요. 젓가락 인형 치는 거 아니야? 딴딴딴딴딴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 어 진짜? 어떻게 알았어? 아 사연을 읽기도 전에 그렇게.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멜로디가 젓가락 행진곡이에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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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표정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마지막 퇴장 시간. 이번에도 반주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생각나는 곡이 없는 거예요. 퇴장은 느리고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그때 또 갑자기 떠오른 그 곡. 도미솔 도미솔 랄랄라솔. 저는 그동안의 실수를 최대한 만회하려고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연주했어요. 그리고 그 곡에 맞춰 퇴장한 신랑 신부를 뒤로 하고 도망치듯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결혼하신 두 분 행복하게 사시죠?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 뭐 음악은 그래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됐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완전 남죠. 네. 박은혜 씨 짧은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박은혜 저 말이에요. 조카들입니다. 조카를 드린다고요? 죄송합니다. 축하드린다고요. 조카를 드릴 수는 없죠.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 6학년 기말고사 본 거 채점하는데 사회시험 답안 보고 넘어가네요. 문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넘어갈 때 올리는 것을 괄호 1이라고 하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갈 때 올리는 것을 괄호 2라고 합니다. 괄호 1과 괄호 2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오. 정답은 1번에는 항소. 그렇죠. 아, 저도 이거 해봐서 아는데. 대법원에 올라갈 때는? 상고. 그렇죠? 상고라고 하죠. 이게 초등학교 문제입니까? 예, 초등학교 6학년 기말고사에 나와. 어, 충분히 나오도 남을 문제. 예, 예.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다 항소라고 말고 있고 뭐 상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상소도 많이 해요. 항소와 상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답을 했는데 우리 반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했네요. 원고 두고. 하나 더 있었으면 맞고네요. 쓰리고 나오겠다. 쓰리고 나왔으면 났는데요. 그 두 배인데요, 그죠? 박쓸 수도 있어요. 네. 조현호 씨의 사연이에요. 제 친구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크.
친구가 일하고 있는 팀의 팀장은 아주 성격이 급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막 웃다가도 막 화내고 아 이게 뭐야 뭐 이런 사람이네요. 자기 혼자 성질 냈다가 자기 혼자 급해서 난리치고 아무튼 다혈질이죠. 하루는 팀장님이 보고서를 보다가 갑자기 뭐야 이건 또 하면서 보고서를 올린 팀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를 내고 시더랍니다. 무슨 보고서가 이래? 누구야? 누가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 거야? 그래서 저쪽 팀에서 그거 우리 막내가 한 건데요. 뭐 잘못했습니까? 하고 물었죠. 아직 신입이라 보고서가 엉망이었던 모양입니다. 흥분한 팀장은 그 막내 어디서? 바꿔봐봐 바꿔봐봐! 막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러자 더 흥분한 팀장 근무 시간이 어디가? 그 팀은 막내도 막 돌아다녀라! 하고 소리를 일렀죠. 사태가 심각하냐 모두 눈치만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쪽 막내 신입사원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재빨리 팀장님에게 저기 형님 팀장님 저기 저쪽 팀장님 저쪽 저기 저쪽에요 하며 다른 팀 막내를 가리켰고 그 손가락을 따라 팀장님 눈도 옮겨지고 팀장님은 수화기를 손에 든 채 그 막내 신입을 부르는 순간 그 신입의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다른 팀 막내라 막내야 부를 수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신입은 점점 시야에서 사라지고 급한 팀장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기 이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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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일로 와봐 여자! 그제요. 돌아봤나요? 모르죠. 그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 얘기를 들은 동시에 그 앞에 있는 분이 여자가 한 다섯 명이었습니다. 다 동시에 딱 돌아보면 네. 세 번째! 야, 너무 귀엽다. 김동현 씨의 얘기요. 누나 친구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컴퓨터로 메신저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 반가운 오랜만에 보는 내 친구 목록에 얼마 없는 남자인 친구가 로그인을 했대요. 누나 친구는 정말 반가워서 당장의 이름을 더블클릭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으악 오랜만이다. 으악 오랜만이다. 이렇게 대화창에 치고 답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엄마가 부르더래요. 당장 빨래를 널거라. 왜 널거라 그래? 널어라도 아니고 널거라. 당장 빨래를 널거라. 아, 드라마에 네 어머니 이리 오너라 밥을 먹거라. 누나 친구는 백수라 집에서 용돈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간 매우 곤란해진대요. 그래서 광서로 뛰어가서 빨래를 널고는 얼른 컴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애가 축하해라는 말만 남기고 로그아웃을 했더래요. 아니 뭘 축하한다는 거지? 이상해서 자신이 쓴 글을 보니 누나 친구는 분명 으악 오랜만이다 라고 쳤는데 대화창에 이렇게 써있더랍니다. 응가 오랜만이다. 그러고 빨래를 널러 가서 답이 없었으니 예, 축하한다. 야, 이형 딱도 맞아 떨어진 거죠. 이형하고 기억하고 순서가 예. 바뀌었네요. 응가 오랜만이다. 윤환식 씨인데요. 할아버지 장례식 때 일입니다. 저희 집 사촌들이 6명 정도 되는데 그중 큰형이 약간 어리버리합니다. 집안의 장손이라 조문객 맞이하는 일을 그 형이 맡아 하게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불안불안해했죠. 다행히 큰 실수하지 않고 조문객들을 잘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형은 입장하시는 조문객들을 향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한 후 부의금을 들고 온 조문객에게 이렇게 외치고 오셨습니다. 저 계산은 이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이쪽.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에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야, 진짜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 누구지? 예? 누가 여기 이분이에요. 아니, 이분이에요. 저요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쇼다론이에요, 쇼다론. 예.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저희 고등학교 정문에 가끔 오시곤 했어요. 단발머리에 가녀린 몸매, 하얗고 귀여운 마르티스를 끌고 그 아주머니는 무언가를 찾아 두리번거리십니다. 그 아주머니는 남학생을 찾고 계신 거예요. 잘생긴 남학생이요. 잘생기지 않으면 말을 걸지 않으세요. 하교 시간에 되면 잘생긴 남학생이 다가가 말을 겁니다. 차분하고 단아한 목소리로 학생 이 사진은 내 사촌동생인데
제발 좀 찾아줘. 라며 잘생긴 남학생에게 H.O.T의 강타 사진을 건넵니다. 남학생은 강타 사진을 받아야만 그 아주머니로부터 벗어나 집에 갈 수 있어요. 걸리는 남학생은 사진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학생, 이 사진은 내 동생인데 제발 사진 좀 찾아줘. 그리고 H.O.T 강타 사진을. 그리고 그 뒤에 오는 학생에게 또 학생, 이 사진은 내 고모 아들인데 얘 좀 찾아줘. 라며 신혜성 사진을 건넵니다. 하루는 항상 잘생긴 남학생에게만 말을 거는 것에 궁금증을 품은 제 친구가 말을 걸었죠. 아주머니, 왜 여자한테 말 왜 안 걸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이 저희를 쫙 째려보시더니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라니! 아주머니라니요! 소녀예요? 소녀? 저와 친구는 화내신 아주머니 모습에 놀라 도망가고 말았어요. 아주머니라니! 아주머니라니요! 소녀? 소녀라고 해봐요? 아니 그 무슨 기관이라든가 이 단체가 많은 곳에 꼭 이런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그렇죠. 예. 그 MBC 앞에 가면 조용필 어머니 계시잖아요. 예, 예. 조용필 선생님. 그렇죠. 늘 어머니. 우산 들고 계시면서 늘. 그분은 한 20년간 네, 조용필 씨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 그래서 MBC 출입증이 없이도 다 돌아다니세요. 와, 모든 사람들 다 알아요. 와. 네. 박종주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얼큰이 중에 한 명입니다. 제 남친도 얼큰이고요. 그래서 남친과 이 프로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아, 이 얼큰이 프로그램입니까? 여기가? 넓어요. 여기 둘러보세요. 얼큰 사람들 많아요. DJ 자체가 우리 크잖아요. PD 빼고는 없습니다. PD도 뒤통수로 하면 좀 머리가 큰 편이야. 이게 아닌가? 길죠. 앞뒤로 좀 기네요. 네. 언니의 일입니다. 언니는 3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행복한 신혼을 아직은 보내고 있는 중이죠. 처음 결혼하자마자 형부와 언니는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서로 어쩔 수 없는 신체의 반응은 이해하기로.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변비가 심하던 언니가 화장실을 못 가고 그날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형부와 함께 TV를 보던 언니 배에서 신호가 오기는 했지만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중이라서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펑. 아, 네? 방금 꼈군요. 네, 낀 거죠. 성내 청아하네요, 소리가요. 맑다. 네. 굉장히 휴전적이다. 신혼이니까요. 펑. 네, 네 신혼이. 형부를 보고 배시시 웃던 언니. 하지만 자신이 생각해 봐도 냄새는 너무 심했다는군요. 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오빠가 어쩔 수 없는 건 알아서 해결하자고 했잖아. 치사하게 왜 이러셔? 장모님한테 다 이럴 거야. 마음대로 하셔. 그랬더니 형부 진짜로 저희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더랍니다. 문자. 장모님, 은주의 방귀 냄새가 너무 힘듭니다. 그 문자를 본 우리 엄마 당황했지만 진지하게 답문을 보내셨습니다. 조서방, 자네가 사랑으로 흡수하시게.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흡수하시게. 사랑으로 흡입 아닙니까? 흡입. 흡입입니다. 네, 흡입. 네. 빨아들이시게. 네. 김보선 씨께서 제 친구에게요. 사건은 어제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집에 있다가 무료해진 친구는 빵 쪼가리 하나 사 먹고자 밖에 나왔다가 빵 쪼가리 들어가려던 도중 흥미로운 장면을 포착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주차를 하려는데 대강 봐도 초보인 듯 보였습니다. 순간 필이 그냥 딱 오더래요. 지금 주차하려는 저 차가 뒤에 있는 벽을 받을 것이다. 마침 할 일도 없이 무료했던 도라 친구는 이게 웬 떡이냐며 상황을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차가 주차리고 낑낑대는 모습을 보며 친구는 받아라 받아 벽을 확 받아버려라 받아라 받아라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차는 주차에 성공을 했고 친구는 에이 뭐야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운전자인 아주머니가 차에서 내리시면서 제 친구 쪽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어요. 우리 딸 엄마 주차하는 거 봤어? 완전 잘하지? 안녕하세요. 전
인생의 꽃 30대를 향해 가고 있는 소녀입니다. 30대로 가는 소녀는 뭐야? 글쎄요. 이런 저에게 딱 맞는 짝이 나타났으니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얼굴은 뺨싸대기 3대 맞은 원빈이고 이렇게 됐나? 아니 잘생긴 거지. 굉장히 볼이 빨가신 모양인데요. 아니,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뺨 3대 맞아도 원빈은 원빈이니까요. 그렇죠. 네. 키도 훤칠한 데다가 능력마저 좋고 여자친구 한 번도 사귀어본 적 없는 순둥이였습니다. 아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름다운 연애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길을 가다가 변태가 바바리를 열어 제껴도 가서 조용히 코트를 닫아주고 오는 제 모습을 이러시면 안 돼요. 닫아줘. 이렇게 하는 거죠. 애기? 이런 모습을 절대 남자친구에게 들킬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큰 용기를 내서 손을 잡으려고 하면 일부러 숨을 참아서 얼굴을 빨갛게 만들고 야 대단한 분이네.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갈 때 야, 너무 무서워 얼른 지나가자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덮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았다고 자리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순진한 모습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남자친구와 컴퓨터 메신저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좋은 걸 찾았다면서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애인과 꼭 해봐야 할 100가지 일이라는 거였는데 남자친구는 그 목록을 하나씩 읽어주면서 혼자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1번은 종이학 100개 접어주기야. 이건 아직 못해줬네. 2번은 둘이 같이 덕수둥 덕수궁 덕수둥 덕수둥을 둥둥, 밝혀라 둥둥 덕수, 덕수궁 돌담길 걷기야. 이건 우리 저번에 했다 그치. 이렇게 하나하나 메신저에 타이핑을 쳐서 저에게 읽어주던 남자친구가 26번은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단둘이 해보기. 저는 흠칫 놀라서 내숭 모드를 가동했습니다. 뭐야 완전 야해. 그런 거 읽지 마. 너 괜히 이런 거 있어서 읽어준 거지? 바다에서 단둘이 뭘 해보니? 바보. 몰라 몰라 그만 읽어. 바닷가에서 단둘이 해보기. 그러자 한참을 침묵하던 남자친구. 자기야 근데 이거 바다에서 일출 보자는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단둘이 해보기. 단둘이 해보기는 단둘이 뭘 해보자는 게 아니고 단둘이 떠오르는 해를 보자는 말이었던 거죠.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키보드를 박살내고 이놈의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